자, 그러면 이제 좀 이제 아시안컵의 좀 약간 개괄적인 역사 이야기는 다 했고요. 자, 그럼 이제 이번 AFC 아시안컵 이번 대회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서아시아 쪽에서 개최하는 대회고요. 그리고 다음 대회는 동아시아에서요. 그렇고요. 이번 대회 마스코트가요. 일단은 새 캐릭터인 자라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 캐릭터로는 만수르가 있어요. 만수르가 왜 나왔냐면요. 뭐냐. 맨시티 그 구단주 그 이름 중에도 있겠지만, 아랍권에서는 되게 만수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하잖아요. 아시아 대륙의 어린 축구 꿈나무들을 상징하는 캐릭터가 만수르라고 하네요. 그리고 자라는요, 원래 아랍에미리트 국가대표팀의 약간 그 심볼? 엠블럼? 그 심볼이 적혀 있는데, 그게 매라는 새예요. 그리고 이제 공인구가, 여기 보면 여기 챔피언 트로피하고 공인구가 있죠? 네. 참고로 이번 아시안컵 공인구는요, 일본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일본 회사인 몰텐이라는 기업에서 만들어서, 여기 공에 몰텐이 쓰여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이번 공인구가 플래그십 모델이었던 뱅타지오 5000 프리미어가 베이스였다 그래요. 그래서 AFC 로고 문양하고 뭐 아니면 불꽃 문양 8개를 약간 좌우 대칭으로 막그 디자인을 했고, 그래서 공이 구르잖아요. 공이 회전할 때 공이 뻥 차가지고 뻥 차서 떨때그 구를 때 가시성이 좀 있대요. 안정된 가시성을 확보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열접합 기술이 있어요. 아센테크 구조가 있어가지고 공이 복원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차도 촉감이 같아요. 그래서 그 킥의 정확도가 향상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일단은 이 공의 소재가 저흡수성이어가지고요. 이제 축구는 날씨가 진짜 개떡같이 안 좋아도 하잖아요. 그래서 악천후가 있을 때에도 수분을 흡수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래요. 그래서 공의 촉감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요. 공의 촉감이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이번 우승 트로피는요, 새로 제작됐어요. 트로피 디자인이 이번 때부터 새롭게 바뀌었어. 아무래도 이제 대회 규모가 커져서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일단은 AFC에서 속해 있는 5개 지역을 상징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약간 이 꺾여 있는 이게 다섯 부분이 있죠. 파트가 다섯 개의 파트가 있는데, 어떻게 다섯 개냐면요, 남아시아 SAFF, 동아시아 EAFF, 동남아시아 AFF, 서아시아 WAFF, 중앙아시아 CAFA. 이 다섯 또그 협회가 또 있어요. 이거를 상징한다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디자인이 됐다고 하고요. 이번에 대회가 열리는 경기장들은요, 일단은 아부다비의 경기장이 3개가 있어요. 셰이크 자이드 스타디움, 총 63,578명을 수용할 수 있어요. 좌석 수용 인원이겠지? 그리고 모하메드 빈 자이드 스타디움, 42,056명 수용 가능. 그리고 알 나얀 스타디움, 11,456명을 수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바이의 경기장이 2개가 있어요. 두바이에는 막툼 빈 라쉬드 경기장이 12,000명, 알 막툼 경기장이 1,750명을 수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알 아인에 가면요, 하자 빈 자이드 스타디움 25,965명, 그리고 시크 칼리파 스타디움 21,174명, 이렇게 두 경기장이 있고요. 샤르자로 가면 샤르자 스타디움 1개가 있어요. 11,073명을 수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대회부터는요, 아시안컵 최초로 참가팀 성적에 비례해서 상금을 줘요. 일단은 본선에 기본적으로 참가를 하게 되면 그 20만 달러를 기본으로 주고, 4강에 들면 100만 달러, 결승에 올라가면 300만 달러, 그리고 우승하면 500만 달러를 줘요. 그렇고 그 1월 5일 개막해서 2월 1일에 결승전이 벌어지고요. 그 뭐냐, 월드컵 지역, 아무래도 FIFA 월드컵 지역 예산하고 통합을 했다 보니까 개최국도 얄짤없이 예산은 치르게 돼요. 물론 개최국은 예선 성적과 관계없이 진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차에서는 그 FIFA 랭킹 하위 국들이 그 홈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1차 예선을 치르죠. 대한민국은 월드컵 때 보통 1차 예선 안 하죠. 대한민국은 2차 예선 자동 진출이에요. 이 FIFA 랭킹에 의거해서. 그래서 원래 FIFA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이 이전까지는 40개국이 치렀어요. 그래서 5개 팀씩 8개 조로 나눠서 홈앤드어웨이로 조별리그를 해요. 그래서 각조 1위하고 2위, 총 12팀이, 그러니까 각조 1위 팀하고 조 2위 중에 상위 4팀, 총 12팀이 AFC 아시안컵 본선에 가게 돼요. 그리고 아시아 최종, 월드컵 최종 예선까지는 거기가 진출권 따나. 그러니까 월드컵 최종 예선까지만 가면 아시안컵은 진출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월드컵 최종 예선이 진행이 될거 아니에요. 그동안 나머지는 뭐 하느냐? 월드컵 최종 예선이 진행되는 동안은 이제 아시안컵 3차 예선이 진행이 돼요. 그 3차 예선은 근데 바로 하지 않아요. 일단은 아시아 2차 예선에서 각조 5위 팀하고 각조 4위 팀들 중에서 꼴찌 4팀, 총 12팀이 플레이오프를 치는데, 이 플레이오프가요, 이 프로리그에서 승강 플레이오프 생각하시면 돼요. 꼴찌 왕중왕전이에요. 꼴찌 왕중왕전을 치러서 여기서 살아남은 팀이 3차 예선에 합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예선에서는 그 꼴찌들 중에서 살아남은 8팀하고, 2차 예선에서 조 2위 팀 중에 그 승점 골득실이 낮았던 4팀, 그리고 조 3위, 그리고 조 3위 중에서 승점하고 골득실이 높았던 4팀, 얘네들이 아시안컵 3차 예선을 치르게 되는데, 여기서 나머지 12개국이 가려져요. 그렇구요. 그 다음부터는 뭐 월드컵 치를 방식하고 똑같은데, 3, 4위 결정전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번 대회부터는 모든 경기가 6심제로 운영을 하고요, 월드컵과 같이 VAR, 비디오 판독 시스템이 도입이 돼요. VAR 있어요, 이번에. 우리 독일전 때그 VAR로 골 인정됐듯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플레이오프, 그 뭐냐, 어쨌든 뭐 3차에서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번에 그 조배정이 어떻게 됐냐면요, 조추첨은 2018년 5월 14일, 5월 4일, 그 아랍에미리트 시각 기준으로 19시 30분 두바이에서 열렸고요. 그 조추첨자로는 필리핀의 필 영어 허즈밴드, 인도의 수니 챈트리, 그리고 중국의 순지하이, 이란의 알리다에이, 이란 축구의 레전드죠. 이 사람들이 각 아시아의 각 지역을 대표해서 조추첨자로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랍에미리트는 관리에 따라서 A조 1번 시드로 들어갔고, 포트 4부터 역순으로 그 추첨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포트 4에서 A조에는 바레인, B조에는 요르단, C조에는
C조에는 필리핀, D조에서는 예멘, 그리고 E조에서는 북한, F조는 투르크메니스탄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 3을 추첨했어요. 포트 3에서 A조는 인도, B조는 팔레스타인, C조는 키르기스스탄, D조는 베트남, 박항서 감독이 이번에 참가하죠. 그리고 E조는 레바논, F조가 오만이 참가해요. 그리고 이제 포트 2를 뽑았어요. 포트 2는 여기서는 조금 우리가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조금 고전한 만한 상대들이 가끔 나오죠. A조 태국, B조 시리아, C조 중국, D조 이라크, E조 카타르, F조 우즈베키스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포트 1을 뽑아야 되는데 일단은 아랍에미리트는 개최국이기 때문에 무조건 A조. 자, 그럼 이제 B조부터 뽑았겠죠. B조는 호주, C조 대한민국, D조 이란, E조 사우디아라비아, F조 일본이 들어갔어요. 그렇고요.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김동진 심판하고 고형진 심판이 AFC 심판으로 참가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조별리그 예상이 흐름이 어떻게 될 거냐. A조부터 한번 볼까요? 아, 이거 챔피언 트로피 지울까요? 네. A조부터 볼게요. 자, A조는 일단은 그 A조는 아랍에미리트, 태국, 인도, 바레인이 그 출전을 하고요. 여기서 음영 구분이 돼 있는데 일단은 그 객관적인 실력도 높고 일단은 개최국 이점을 갖고 있는 아랍에미리트는 A조 1위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냐 2위 다툼은 바레인하고 태국 정도가 그 2위 경쟁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뭐냐 인도는 남아시아에서는 최강인데 아시안컵 본선은 이번이 세 번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인도는 이번이 목표는 딱 하나예요. 조별리그 통과. 아직까지 인도는 조별리그를 통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일단은 아랍에미리트가 1위가 예상이 되고요. 일단은 태국 그리고 바레인은 잘하면 와일드카드를 노릴 수도 있는 약간 그런 정도 전력이고요. 인도는 객관적으로 4위로 쳐질 것 같아요. 자, B조 호주, 시리아, 팔레스타인, 요르단이고요. 일단은 조 1위 후보는 호주예요. 하지만 호주를 제외한 나머지 3개국이 전부 다 중동이죠. 그래서 오히려 호주가 지리적으로 좀 불리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예상되는 최약체는 팔레스타인, 그리고 2, 3위 경쟁은 시리아하고 요르단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호주가요 약간 변수를 만나면 호주가 까딱하다 1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의문의 1패.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그 엔간하면 중계를 다 할 것 같네요. 이번에 JTBC가. 그러면 저는 열심히 중계해야죠 뭐. 그리고 자, C조. 이번에 C조는요 되게 놀랍게도요 중동 국가가 하나도 없어요. 동아시아가 두 나라야. 아니 동아시아가 무려 세 나라예요. 필리핀까지. 그래서 대한민국이 진짜 정신만 바짝 차리면 조 1위는 거의 유력하다고 봐요. 지금 대한민국 상태가 독일을 이겨온 이후로 월드컵 마지막 경기에서 독일을 이긴 이후 그리고 벤투 감독이 부임한 이후로 현재 MH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1위로 올라갈 경우 현재는 대한민국은 토너먼트 대진이 상당히 좋아요.
조 1위를 대한민국, 이란, 일본, 호주가요. 모두 각자 조에서 1위를 하면요. 이네 나라는 절대 결승까지 안 만나요. 절대로. 각자 1위 하면 절대 결승까지 만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여기서 조 1위를 못하면 실패하는 거야. 근데 이제 조 2위로 예상되는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도 변수가 있어요. 왜 변수가 있냐면, 이번에 러시아 월드컵 예선에서 중국이 대한민국을 한번 이겼죠. 사드 매치에서 한번 이겼죠. 그리고 그 4년 전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중국이 3전 전승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은 대한민국을 아예 A매치 자체를 처음 해보는 나라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1980년대 이후에 A매치 경험이 없어요. 그게 좀 문제예요. 그리고 필리핀이 약간 지금 관건이 있었어요. 그 필리핀이 그 골키퍼가 닐 에더리치 선수가 있거든요. 이 선수가요. EPL의 카디프 시티의 주전 골키퍼예요. 에더리치가. 근데 지금 카디프 시티가 그 지금 EPL에서 그 강등권에서 지금 살아남으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필리핀이 어쩔 수 없이 이닐 에더리치를 차출을 못하게 됐어요. 불쌍하지? 아니 소속팀이 지금 강등권이라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렇고요. 일단 대한민국 경기는 임경진 캐스터하고 신태용 해설위원하고 김환 해설위원이 한다고 하죠. 그 국가대표 전 감독이었던 신태용 감독이 이번에 해설위원으로 나서요. 일단은 필리핀하고 키르기스스탄을 상대로 무조건 이겨놓고 중국을 만나놓을 필요가 있어요. 1위를 하기 위해서. 자, D조는 이란, 이라크, 베트남, 예멘 배정인데요. 자, 이란하고 이라크는 역사적으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사이예요.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그막 한창 그 오일쇼크 그 시대 때막 열심히 그 전쟁한 적 있죠. 역사적으로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이인데 지난 대회에서도요. 8강전에서 이란하고 이라크가 만나서 승부차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혈투 끝에 고맙게도 이라크가 이란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그 이라크는 8강전에서 엄청난 혈투를 치른 이라크는 체력을 소진한 나머지 4강전에서 대한민국한테 깨졌죠. 자, 그리고 이번 D조 관건은요. 이 박항서 감독이 이번에 참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항서 감독이 동남아 대회를 제패하고 아시아 연령별 대회까지 이미 그또 아시안 게임에서도 4강에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시안컵에서 어떨지 한번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살딩크 아저씨. 그리고 일단은 이란하고 이라크가 베트남하고 체격하고 체력의 격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솔직히 객관적으로 베트남이 일단은 좀 조별리그를 통과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다만 현실적인 가능성은 있어요. 베트남이 무조건 예멘은 잡아. 그래서 와일드카드를 따는 거예요. 이란하고 이라크한테 최대한 덜 지고, 와일드카드라도 따서 올라오는 거야. 근데 그러면 우리하고 만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2조 경기 한번 볼까요? 그 2조 경기는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레바논, 북한이 배정이 돼 있는데요. 자, 중동 세 팀의 북한이에요.
이쪽 이전은 솔직히 객관적으로 제일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 중동팀은 침대 축구죠. 그리고 북한은 수비 축구죠. 예. 일단은 수면 축구. 사우디아라비아가 일단 지난 월드컵에서 이웃 나라인 이집트를 이긴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단은 조 1위 후보는 사우디아라비아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셋이서 두 장을 놓고 그 약간 이제 피 터지게 싸워야 될 그런 운명이에요. 피 터지게 싸워야 될 운명이고, 문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북한하고 베트남하고 평가전을 했는데 체력 문제를 보였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하고의 평가전에서도 그렇게 썩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하고 비겼다는 거. 자, 그야말로 침대 축구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참고로 대한민국이 C조에서 1위를 하면요, 이쪽 2조 1위하고 8강전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 2조 1위하고 D조 2위 승자하고 만날 수가 있어요, 8강전에서. 자, D조 2위. 만약에 여기서 이란이 D조에서 2위를 해버리면, 우리는 8강전에서 이란을 만나는 저주가 생기는 거야. 일단은 이라크를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대한민국은. 자, 그럼 이제 F조. 그 F조는 오만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은 그냥 자리 채울 것 같고요, 일본하고 우즈베키스탄이 올라갈 거 정도로 한 예상은 될것 같아요. 여기는 좀 뻔할 것 같아. 결과 너무 뻔, F조는 너무 뻔할 뻔짝 결과 나올 것 같아서. 그러네요. 그래서 JTBC가 이번에 아시안컵을 중계를 하고요. 근데 JTBC가 독점 중계했던 국제대회에서 영 우리나라 성적이 그 별로였죠. JTBC가 중계권을 땄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그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JTBC가 아예 독점 중계 광고를 셀프 디스를 했어요. JTBC가 중계하면 다 진다며. 그리고 이번에 해설위원으로 합류한 분이 신태용 전 감독이에요. 그리고 네이버 TV하고 카카오 TV 그리고 아프리카 TV가 이번에 인터넷 방송 중계권을 땄어요. 예. 아프리카 TV 이번에 아시안컵 중계권을 땄기 때문에. 아시안컵에서 맨유가 우승하자고요? 하여간 뭐 일단은 그래서 A조는 아랍에미리트가 1위가 될것 같고, 바레인 아니면 태국이 2위 할것 같고, 인도는 솔직히 자기들의 소정의 목표는 조별리그 통과겠지만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아요. 바레인이 태국이나 인도보다 좀 유리한 점은요, 바레인은 분명 러시아 월드컵 때 최종 예선은 못 올라왔어요. 하지만 그 대회 자체가 자기네 이웃 나라에서 열려요. 그거 자체가 좀 유리한 거예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가요, 개최국인 거는 유리해요. 근데 아랍에미리트가 이번에 치명타를 먹은 게 하나 있어요. 그 아랍에미리트의 그 간판 스타가 오마르 압둘라우만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요, 그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못 나와요. 우리나라였으면 군대 안 가겠죠. 그 아랍에미리트가 그러니까 조 1위는 할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아랍에미리트가 결승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간판 스타가 십자인대 끊어져 가지고. 그리고 B조는 일단은 호주가 제일 유리하긴 한데, 호주는 현재 세대교체 과정 중이에요. 베테랑들이 대거 은퇴를 했고요, 지난 대회에서 활약했던 베테랑들이 은퇴를 했어요. 디펜딩 챔피언이긴 하지만. 그리고 주전들도 부상으로 나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시리아하고 요르단이요. 그 시리아하고 요르단은 철저하게 그래, 호주는 버리자 하고 나머지끼리 싸워서 2위를 노리는 전략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일단은 꼴찌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시리아 같은 경우가 이번에 다크호스가 될수 있는 게 월드컵 예선 때 이란하고 비긴 적이 있어요. 시리아가 하마터면 월드컵 본선 간당간당하게 못 나갈 뻔, 못 나갔죠. C조. C조는 대한민국의 압도적 1위가 유력은 하지만 일단은 역대전적에서 대한민국은 중국한테 압도적으로 우위를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2010년 이후로는 2승 2무 2패예요. 근데 문제는 그 동아시안컵 때는 거의 뭐 1.5군으로 나갔었고 그리고 슈틸 그 나머지 1패는요. 러시아 월드컵 예선 때 그때 슈틸리키가 있을 때 그때 우리 깨졌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중국한테 2패를 당한 게 있어요. 그렇고요.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은 우리나라하고는 A매치를 붙어본 적 없는데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 때요. 요르단을 한번 붙잡은 적 있어요. 그리고 필리핀이요. 감독이 유명한 사람이래요. 필리핀 감독이 스벤 예란 에릭손이라는 감독인데 그좀 그래. 감독은 유명해졌어. 근데 선수들 자체가 그렇게 전력이 강하진 않아요. 더군다나 그 원래 필리핀의 주전 골키퍼가 그 EPL의 그 카디프 시티 주전 골키퍼거든요. 그래서 나올 것으로 유력 예상이 됐었는데 현재 카디프 시티가 EPL 순위가 강등권이에요. 그래서 팀에서 안 보냈어. 강등권이라 위험하다고요. 아시안컵 안 보낸대요. 그래서 필리핀은 이번에 골키퍼가 굉장히 약해졌다는 거. 그나마 다행이죠. 일단은 필리핀하고 키르기스스탄은요, 어떻게 보면 좀 승점 자판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대한민국이 중국하고의 경기에서 일격을 맞아버리면 토너먼트에서 이란이나 호주나 일본을 빨리 만나야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C조 같은 경우는요, 그래 일단 16강 진출은 두 장은 결정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1, 2위 결정은 그 사실상 이 조별리그 3차전 중국하고의 경기가 진짜 중요해진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중국한테 이겨야지 사실상 결승 직행 열차를 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를 했죠. 대한민국, 이란, 일본, 호주가요. 각 조에서 1위를 하면요. 이네 나라는 최소 결승까지 안 만날 수도 있어요. 아, 물론 다른 나라끼리 4강에서 만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네 나라가 각자 다 1위를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란, 일본, 호주를 셋다 결승까지 안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1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결승까지 편하게 가려면. 그리고 그래야만 돼요. 손흥민 선수를 조별리그에선 쓸 수가 없어요. 지금 봐봐요. 손흥민 선수 조금 있다가 지금 한 2시간 정도 뒤에 있다가 그 잉글랜드 FA컵 나와요. 잉글랜드 FA컵 나가요. FA컵 경기 나가지.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 맨유 경기까지 주말에 맨유 경기까지 치르고 조별리그 합류를 한단 말이에요. 시차 적응 때문에 중국전에 선발 못 나와요. 그거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D조. 이란하고 이라크.
역사적으로 원수 관계가 서로 같은 조에 들어갔어요. 이란이 침대 늪침대 축구. 일단은 이란이 조 1위가 유력하게 보이지만 그 이라크도 무난하게 2위는 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란하고 이라크의 경기가 1위 결정전을 그 겸하는 성격이어가지고 이란하고 이라크의 그 경기가 진짜 빅매치예요. 진짜 살벌할 거야. 둘이 죽을 때 살 때 뛸걸요? 어떻게 보면 이란은 이 이라크하고의 경기에서 엄청난 체력 소모를 하고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 점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선 다행이야. 다만 이란이 여기서 D조에서 2위를 해버리면요, 우리는 이란을 최악의 경우 8강에서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이 D조에는 박항서 감독이 있죠. 베트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D조 경기도 켤 거예요. D조 경기에서 베트남 경기 위주로 가겠지만 일단은 그 이란하고 이라크의 그 살벌한 맞대결은 저는 이 경기를 켤 거예요. 데스매치. 이란하고 이라크는 역사적으로 현재도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랑 일본 생각하시면 돼요. 이란하고 이라크의 사이는 대한민국하고 일본. 그리고 2조가 죽음의 조인 이유는요, 사우디아라비아가 1위겠지만 나머지 세 나라가 이제 진흙탕 매치를 벌일 거라는 거예요. 그렇고요. 레바논하고 북한이 약간 지금 문제기는 해요. 그렇고 F조. F조는 일단 1위는 일본, 우즈베키스탄이 2위. 근데 일단은 우즈베키스탄보다는 대한민국이나 일본이 훨씬 강하죠. 그 문제는 현재 우즈베키스탄이 하향세예요. 그리고 이 F조에는 오만이 있는데요, 이 오만은 현재 오만 대표팀의 감독은 핌 베어백이에요. 2007년 AFC 아시안컵에서 3위를 했었죠. 그리고 잘렸죠. 왜 이 3위가 왜 잘렸냐면요, 조별리그에서 3골 넣고 16강 그 8강 올라갔어요. 그리고 8강, 4강 그 순위 결정전을 모두 승부차기를 했어요. 그리고 3위 한 거야. 그래서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그 정도 전력 구분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아시안컵이 끝나면 바로 설날 연휴고요. 조별리그에서 가장 싼 티켓이 한국 화폐 기준으로 7,000원이면 살 수 있대요. 하지만 거기까지 아랍에미리트까지 가는 항공료가 얼마? 그리고 이번에 유난히 외국인 감독이 많아요. 자국 출신 감독이 출전하는 팀이요, 호주 그레이엄 아놀드, 일본 모리아스 하지메, 북한 김영준, 투르크메니스탄 야즈글리 호자델라요. 이 네 팀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외국인 감독이에요. 그리고 유럽 출신이 17팀, 그리고 비유럽 출신의 그 외국인 감독, 베트남 박항서 감독,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엑토르 쿠페르하고, 엑토르 쿠페르는 아르헨티나 출신이에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누레딘 울드 알리 감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알제리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국의 마르첼로 리피 감독은요,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이탈리아를 우승시켰던 그 감독이고요. 필리핀의 스벤 예란 에릭손 감독은 2002년하고 2006년 월드컵 때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이었어요.
그리고 그 알베르토 자케로니 감독은 그 2011년 AFC 아시안컵에서 아랍에미리트 우승을 시켰고 그 브라질 월드컵 출전 경력이 있어요. 아, 알베르토 자케로니 참고로 이 실적은 이두 개의 실적은 일본 대표팀 감독 시절이에요. 일본 대표팀 감독 시절이고 2010그 태국의 밀로반 야에바치 감독은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가나 대표팀 감독으로 8강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그 우즈베키스탄의 엑토르 쿠페르 감독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이집트 감독이었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후안 안토니오 피치 감독은 그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이집트를 이겼던 감독이에요. 자, 그리고 오만의 핀 베어벡 감독은 2007년 AFC 아시안컵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으로 3위를 했죠. 굉장히 유명한 감독들이 많이 참가하는 대회예요. 그리고 그 뭐냐? 카타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샤비 에르난데스가 예측을 했는데요. 이번 대회 우승은 카타르다.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아세요? 일단은요, 이라크가 8강에서, 16강에서 시리아를 이기고, 8강에서 대한민국을 이긴대. 무슨 배짱으로? 그리고 4강전에서 호주를 이기고, 그 결승에서 그 일본을 이긴대요. 그리고 이라는 4강전에서 일본한테 떨어지고 그렇게 예측을 한 거야. 근데 문제는요, 현재 AFC에서 FIFA 랭킹 2등, 3등, 4등이 호주, 일본, 대한민국, 1등이 이란이거든요. 다 때려잡고 이기겠다는 거야. 응? 그리고 일단은 카타르는 일단 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북한부터 이겨야 뭐 16강은 올라오든 할거 아니에요.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좀 하여간 자기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 싶은 상황이지.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 이번 그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 그래서 그 12월 11일에 울산에서 조기 소집을 했고요. 울산에서 조기 소집했고 그 다음에 그 해외파를 포함한 최종 엔트리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12월 23일에 아부다비로 출국을 했고, 그 1월 1일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평가전을 했었죠. 현재 그 최종 엔트리는요, 그 이승우 선수 탈락했고요. 그 일단은 골키퍼로 김승규 선수, 김진현 선수, 조현우 선수가 발탁이 됐고, 그 다음에 1번 김승규, 2번 이용, 3번 김진수, 4번 김민재, 5번 정우영, 6번 황인범, 7번 주장 손흥민, 8번 주세종, 9번 지동원, 10번 이재성, 11번 황희찬, 12번 나상호, 13번 구자철, 14번 홍철, 15번 정승현, 16번 기성용, 17번 이성용, 이청용, 18번 황의조, 19번 김영권, 부주장이에요. 부주장 김영권, 20번 권경원, 그리고 21번 김진영 골키퍼, 21번 김문환, 23번 조현우 골키퍼까지. 이렇게 23명이 선발이 됐고, 예비 엔트리로는 김준영 선수하고 이진현 선수가 따라가요. 그
일단은 이진현 선수 같은 경우는 주세종 선수가 그 이제 오른쪽 풀백으로 포지션 전향을 시도하다가 이제 연습 경기에서 부상을 입었었어요. 근데 그 정밀 검진 결과를 듣고 판단을 하려고 이제 원래 엔트리 발표가 20일 14시에 원래 발표를 하려고 했었는데 15시 30분으로 연기됐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뭐냐 주세종 선수 같은 경우는 계속 근육 염좌 그래서 일단은 계속 출전하게 됐어요. 그리고 김준영 선수 같은 경우는 장래성을 보고 뽑았었는데 그 문제는 그 여기서 부상으로 빠진 선수가 없어가지고 김준영 선수하고 이진현 선수는 아마 오늘 귀국할 거예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14일에 맨유 경기까지 치르고 대표팀에 합류를 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일단은 그 15일에 대표팀에 합류하고 16일에 이제 중국전인데 만약에 대표팀이 중국한테 지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으면 손흥민 선수가 후반에 교체 투입될 거고 이기고 있는 상황이면 손흥민 선수는 조별리그까지는 안뛸 가능성이 높아요. 개인적으로는 중국을 상대로 아예 그냥 전반에 리드를 잡아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기껏해야 뭐 경기 끝날 때쯤에 몸 풀러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세 번째 마지막 교체 카드로 몸 풀러 나오기는 할것 같아요. 한국 시각 기준으로 맨유 경기가 14일 1시 30분에 치러지거든요. 그 경기까지 뛰고 오면 못 뛰어요. 런던에서 두바이까지 비행기가 8시간 넘게 걸리고요. 시차 적응까지 하다 보면 사실상 못 나와요. 그래서 뉴캐슬이 이번에 그 베니테스 감독 뭐냐 최근에 경기 봤잖아요. 기성용 선수 없이 뉴캐슬 완전 깨지는 거. 그 소집 시기 좀 늦춰달라고 했었는데 벤투 감독이 높 해가지고 손흥민 선수 건 같은 경우는 벤투가 나 부임하기 전에 이미 손흥민 선수 건 같은 경우는 아시안 게임 차출 때 이미 결정이 된 거였어요. 아시안 게임을 차출하는 대신 아시안컵 차출은 좀 늦게 한다. 그래서 나머지 선수는 약속된 날에 모두 소집하겠다. 그래서 기성용 선수도 구단 측에 인터뷰 통해서 나의 조국을 위해서 뛰러 간다. 그래서 미안한 감정을 전하고 손흥민 선수도 그렇잖아요. 막 손흥민 선수 보고 지금 런던에서요.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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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뭐냐 지금 손흥민 선수 입장도 나에게는 조국도 소중하다. 그래서 간다. 그래서 이번에 손흥민 선수 주장된 거잖아요. 자, 필리핀하고 역대 A매치 전적. 7전 전승 36득점 클린시트예요. 모두 클린시트. 문제는 1980년대가 마지막 A매치였다는 거. 그리고 현재 대표팀은 스벤 예란 에릭송 감독이라는 거. 다만 필리핀을 상대하면서 조금 안심할 수 있는 점은 주전골 키퍼가 안 나온다는 거. 카디프 시티에서 차출을 안 해버렸어요. 강등권 됐다고. 그래서 닐 에더리지가 원래는요, 그 1차전 대한민국 경기만 출전하고 그 카디프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카디프 시티가 지금 강등권이 돼버려가지고 안 나온대요. 필리핀이 이번에 훈련 선수가 좀 대거 기용이 많이 됐어요. 자, 그리고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하고 A 대표팀은 붙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 아시안 게임에서 23세 대표팀이 1대0으로 우리가 이긴 적이 있어요.
간신히 그때 우리 올라갔죠. 근데 문제는 키르기스스탄이요. 최근 연습 경기에서 계속 일본의 그 학생들이 포함된 2.5군한테 막 깨지고 막 일본 대표팀 평가전한테는 4대0으로 깨지더라. 그렇다고 하고요. 중국 그 마르첼로 리피 감독 부임 이후에는 대한민국이 중국한테 1무 1패예요. 하지만 그 러시아 월드컵 예선에서 졌던 그 경기는요, 손흥민 선수와 경고누적으로 한 경기를 쉬어야 됐던 경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대표팀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상승세. 중국은 세대 교체를 실패했어요. 그리고 리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중국은 최근 평가전 성적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 리피 감독은 이번 아시안컵까지만 감독을 하고 떠나겠다. 뭐 그렇다고 해요. 현재까지. 근데, 자, 대한민국하고 이란의 악연. 우리가 진짜 이번에 무조건 조 1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란을 최대한 안 만나기 위해서인데, 대한민국하고 이란이 언제부터 악연이 있었냐면 1972년 대회부터요. 근데 이때 멤버가 어땠냐면 골키퍼 이세현, 그리고 주요 필드 플레이어가 김호, 김호곤, 이참한, 이회택, 김진구, 박희천, 황재만, 거기에 차범근이 있었어요. 근데 결승전에서 이란한테 졌어요. 당시 이란은 아시안컵 3연패, 아시안게임 금메달, 올림픽 본선. 자, 그 이후 1996년부터 대한민국하고 이란은 5대회 연속 8강전에서 만나는 아주 죽음의 대진이 이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요, 대한민국하고 이란이 5대 연속 8강에서 붙으니까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이란도 대한민국하고 만나는 이후로는 결승에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요, 대한민국하고 이란은 8강전에서 만날 때마다 정말 그 아시안컵 대회를 통틀어서 가장 최고의 흥행 카드였거든요. 가장 그 역대급 빅매치 막 역대급 혈투를 치르면서 그 5대회 연속 8강전에서 그때마다 진짜 막 연장전을 갈까 말까 하는 그런 혈투를 했어요. 그래서 그 5경기가 어떻게 됐냐면요, 90분 안에 끝난 경기는 이란이 이겼고 연장전으로 가는 경기는 대한민국이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원래 우승 후보인데 8강전에서 지면 8강전에서 떨어지고, 8강전에서 설사 이기더라도 8강전에서 너무 지나치게 체력을 소모한 탓에 4강전에서 지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란도 서로 만나기 시작한 이후로는 결승에 한 번도 못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제일 득을 본 팀은 일본이에요. 대한민국하고 이란이 결승을 못 올라가는 동안 일본이 무려 우승을 4번을 했어요. 일본이 득 봤어, 그 기간 동안. 아, 물론 지난 대회 때는 이란이 그 8강전에서 이라크한테 털린 덕분에 그 이라크가 이란한테 힘다 쓰고 올라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힘 빠진 이라크를 이겼죠. 어쨌든 그래서 이기더라도 너무 그 단두대 매치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그동안 이제 올라가면 지는 거야. 기사 대한민국하고 이란이 그렇게 8강전에서 서로 그냥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동안 그동안 다른 나라 강국들 어땠는 줄 아세요?
그 서아시아에서 이란 이외에 또 다른 강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우승 1회, 준우승 2회, 그리고 일본, 동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의 라이벌, 우승 3회.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하고 이란을 한정한 아시안컵 징크스예요. 근데 이게요, 좀 슬픈 거는 대한민국하고 이란이 만나야 아시안컵에서 흥행이 잘 돼. 흥행 카드야. 강국끼리 8강에서 만나는 게 흥행 카드예요. 하여간 그리고 두팀 중에서 승리한 팀은 4강전에서 반드시 진다. 파생 법칙이 있었어요. 어쨌든 근데 2011년에는 좀그 2011년 같은 경우는 그때 그 대한민국이 사실 조 1위를 할수 있었는데 그 뭐냐 바레인하고 2대1로 이겼고 호주하고 1대1 무승부했었어요. 그리고 호주가 인도를 4대0으로 이겼었고 호주가 이겨버렸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그 3차전에서 베스트 11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인도한테 한 점을 내주고 4대1로 이겼고 그래서 호주한테 골득실로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조 2위로 8강에 올라갔고 이란을 만났어요. 이란은 이기긴 했는데 네. 너무 지쳐가지고 승부차기에서 그 일본한테 졌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도 이란도요. 다음부턴 제발 만나지 말자. 어쨌든 그 일단은 24강 체제에서는 16강 대진에서 편성될 경우 시드하고 디존은 서로 만나지 않아요. 하지만 대한민국하고 이란하고 둘중 하나가 1위를 못하면요 8강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참 대한민국은 그래서 1회 대회하고 2회 대회 빼고는 우승을 못했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못했던 건 아니에요. 꾸준히 4강권까지는 가. 그렇구요. 뭐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이란도요. 2000년, 2007년, 2011년, 2015년 그 우승도 못했고 4강도 못 가고 8강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그네 뭐냐 그네번 중에 세 번은 대한민국한테 졌다. 뭐 그렇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아시안컵 때그 최정예 멤버를 동원을 힘들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올림픽 축구 본선 진출국들은 올림픽이 비슷한 시기에 열렸기 때문에 정예를 동원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요. 원래 1984년까지는 올림픽은 아마 선수들밖에 못 나갔었어요. 근데 그 아시아에서는 그 올림픽 대표 이퀄 국가대표 정도? 왜냐면 제대로 된 프로리그 갖춘 나라가 별로 없어서. 근데 이제 1992년 대회 때부터 올림픽은 이제 23세 이하로 나이 제한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시안 게임도 나이 제한이 있는 거예요. 대신에 프로 선수면 나갈 수 있어요. 프로 선수는 무조건 나갈 수 있어. 그래가지고 현재는 월드컵 바로 다음에 홀수 연도를 열리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아시안컵 예선하고 월드컵 대비 강화 일정이 겹쳐버려가지고 그 뭐냐 월드컵 진출국들이 이제 불만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아시안컵은 보통 1월, 2월로 하거나
7월, 8월에 해요. 호주 대회가 1월에서 2월에 했던 이유는 호주는 계절이 반대잖아요. 그래서 서아시아에서 할 때는 1월에 하고 동아시아에서 할 때는 7월에서 해요. 그렇고 그 뭐냐? 대한민국이 그동안 아시안컵에 관심이 없었던 이유는 그 병역 혜택도 없지, 우승 상금도 없지. 근데 이번에 우승 상금이 생겨가지고 사실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거야. 그리고 1984년 대회 이후로요, 아시안컵은요, 자국 감독이 우승을 한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2004년 중국 대회 때 우승은 일본이 했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준우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팬들이 패배를 인정을 못한 거야. 그래서 막 거의 중국이 훌리건급으로 그 난리를 치기 시작하니까 당시 일본 총리가 고이즈미였잖아요. 우려스럽다. 근데 이게 왜그 약간 완전히 그 중국 관중들 때문에 완전히 흑역사가 돼버렸는데, 그리고 이게 결승에서 일본하고 중국이 붙을 수밖에 없었던 일이 아니나 다를까 8강전에서 대한민국하고 이란이 데스매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둘다 결승에 못 올라온 거야. 그래서 2011년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하고 이란이 8강에서 또 데스매치를 해버린 거예요.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이 2004년에 아시안컵이 끝난 다음에 중국 언론이 이란 감독의 인터뷰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이란 감독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중국의 준우승은 혼빨로 얻어진 행운이다. 중국은 아시아의 이류다. 앞으로 아시안컵을 보면 잘할 것이다. 그래서였을까요? 중국은 그 대회 이후로는 8강도 꾸준히 올라가기를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관련 흑역사들이 이 아시안컵에서 좀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당시 그 1992년 예선 때 대학 선수 11명, 실업 선수 9명 예선을 보냈다가 태국한테 진 거예요. 광탈했어. 그래서 본선에 못 나갔었어요. 1992년에. 당시 대회 일본에서였는데. 당시 KFA 회장이 김우중이었거든요. 그랬었는데 그 뭐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하마터면 우리가 미국 월드컵을 못 나갈 뻔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 도하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세 경기가 동시에 열려가지고 우리가 이겨서 올라갔잖아. 그래서 우리 개망신 나갈 뻔했었는데 결국 KFA 회장이 그때서야 이제 정몽준 회장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 AFC는요, 아시안컵에 1진급 안 보내면 벌칙을 주겠, 핸디캡을 주겠다. 그러면 그 월드컵 참가에도 불이익을 주겠다. 그런 게 생긴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아시안컵은 제2회 대회 1960년에 딱한번 개최한 적 있어요. 그때는 이제 4개국이 조별리그를 해서 풀리그를 해서 그 우승을 결정짓는 거였는데 그때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운동장에서 했어요. 효창공원에서 했어요. 대한민국 우승했어요. 초창기 때한번 개최했어요. 그리고 다음 대회인 2019년에 현재 유치 신청을 해둔 상태예요. 동아시아가 개최할 순서여가지고 이번에 그 유치 신청했어요.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해. 그리고 2004년 예선에서는 그 베트남한테 0대1로 졌죠.
그리고 오만전한테 1대3으로 지면서 그 오만쇼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시안컵 예선을 그때 따로 치렀을 때니까. 그래서 베트남한테 지고 오만한테 지고 하니까 그때 움베르투 쿠엘류 감독 잘렸잖아요. 그래서 쿠엘류 감독 잘렸죠. 그리고 봄프레레가 급하게 와가지고 급하게 아시안컵 치렀잖아, 봄프레레가. 그래서 봄프레레는 아시안컵에서 그래 이란한테 졌어. 2006년 독일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사우디한테 지고 봄프레레 잘렸죠. 그렇고 그리고 그 2007년에는 대한민국이 3위, 일본이 4위를 했잖아요. 그때 그리고 베어백 잘렸죠. 왜냐면 세골 넣고 3위 한 거라서. 그래가지고 그 보통 서아시아에서 할 때는 1월에 하고요, 동아시아에서 할 때는 7월에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1월에 할수 있는 이유는 AFC 팀들이 1월에는 프로리그가 없어요. AFC 팀들이 1월에 프로리그가 없고, 7월 같은 경우는 그 7월에는 그 유럽파 선수들이 프로리그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그둘중 아니면 하는 거예요. 동아시아는 보통 여름에, 그러니까 서로가 여름일 때 하는 거야. 아니, 서아시아가 여름, 그 1월에 하는 이유는 걔네가 그나마 그때가 덜 더워서. 그러니까 서아시아는 그나마 덜 더울 때 하는 거고, 동아시아는 여름일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대회 때 호주에서 할때 1월에 한 이유가 호주는 1월이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1월에 한 거예요. 호주가 여름일 때. 그래서 한 거고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개최 시기는 바뀌어요. 그래서 카타르 월드컵 겨울에 하잖아요. 근데 2007년에 대한민국이 3등하고 일본이 4등 하니깐요, 어부지리로 이라크가 아시안컵에 우승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라크가 4강전에서 아마 대한민국을 이겼을 거야. 하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는 2010 남아공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그 3차 예선에서 호주하고 카타르한테 밀리는 바람에 최종 예선도 못 올라오고 탈락을 했어요. 그때는 3차 예선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때는 이라크가 홈 경기를 못 열었어요. 그 여러 문제 때문에. 그때 바레인 쇼크가 좀 있었어요. AFC 아시안컵 3위 할 때. 그리고 베어백이 잘린 뒤 허정무 감독이 월드컵 남아공 월드컵까지 책임을 졌죠. 근데 2007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6경기를 했는데 3골을 넣었을까? 그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베어백이 잘린 거예요. 베어백이 잘린 게요, 3골이 조별리그에서 3골이 나왔고요, 8강전은 그 0대0 무승부 승부차기로 올라가고, 4강전 0대0 무승부 승부차기로 떨어지고, 그 뭐냐, 그리고 3, 4회전 일본하고 0대0 무승부 승부차기로 3위한 거예요. 토너먼트 3경기를 다 승부차기를 해버렸어. 베어백이 왜 잘렸는지 알겠죠? 어떻게 6경기에서 3골을 넣어? 6경기 3골로 3위한 거야. 이게 흑역사예요. 그 그래서 그나마 실드를 치자면 당시 2007년에 해외파가 없고 그 국내파 1.5군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게 좀 아쉬웠죠. 근데 문제는 그렇고. 그리고 2007년 당시 호주가 AFC 아시안컵에 첫 참가를 했는데, 문제는
일본이 아니 그 호주가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16강을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래 우리 월드컵 16강이야. 아시안컵 정도야. 뭐 넣어서 떡 먹이겠지 했는데 조별리그 첫 경기 오만하고 1대1 무승부. 2차전 이라크한테 1대3으로 패배. 3차전 태국한테 4대0 승리. 어떻게 꾸역꾸역 8강을 올라갔는데 8강전에서 일본한테 승부차기로 깨졌어요. 그리고 2011년에는 결승까지는 올라갔는데 일본한테 지고 준우승. 그리고 2015년이 돼서야 호주는 그 아시안컵 도전 세번 만에 우승을 하죠. 근데 그 사실 조별리그에서 대한민국이 호주를 이겼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제 토너먼트를 올라오는 동안 선수들이 일부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졌어요. 거기에다 호주는 개최국이었죠. 그래서 결승전에서 열렸던 그 리턴 매치에서 대한민국은 연장전까지 혈투를 치른 결과 1대2로 졌죠. 그리고 디펜딩 챔피언이 일본이 8강에서 탈락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국대가요. 원래 이게 첫 우승 때 이거 트로피 받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를요. 받았던 이후에요. 한번 잃어버렸어요. 그나마 이제 1990년대 후반에 들어가지고 수색을 좀 찾아본 결과 찾아봤더니 대한체육회가 운영하는 한국체육박물관에 12년째 전시 중이었다는 게 드러났어. 등잔 밑이 어두운 거죠? 그러니까 KFA가 1985년에 대한체육회에 트로피를 기증을 한 적이 있어요. 기증을 한 적이 있는데 기증해놓고 까먹은 거야. 그리고 대한체육회도 그동안 보관만 하고 있었어요. 별다른 설명문도 없이. 그래서 대한체육회도 그 이후 2000년부터는 트로피를 전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두 번째 대회 우승했을 때 트로피는 우리가 현재까지 행방을 알수 없어요. 그리고 의외로요, 그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유명한 선수들이 아시안컵에 꽤 많이 출전을 했었는데, 그 머리에 별 그린 선수? 해외 선수 중에? 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진짜 초특급 스타 플레이어가 안 나온 적도 있어요. 안정환 해설위원이 2004년 중국 대회를 제외하고 한 번도 못 나온 이유가요. 일단은 2000년 대회는 그때는 안정환 해설위원이 이탈리아 세리에아에 있었잖아요. 페루지아에 있었죠. 그래서 팀 적응 문제로 당시 허정무 감독이 뺐었고요. 그리고 그때는 이동국 선수도 있었고 포지션이 겹쳐서 뺀것 같아. 그래서 뺐었고. 근데 이제 안정환 해설위원 같은 경우는 2004년에 제가 알기로 그때는 그 중국 리그에서 뛰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올 수 있었을 거야. 왜냐면 안정환 해설위원은 2002년 월드컵에서 이탈리아를 상대로 골든골을 넣은 이후 페루지아에서 쫓겨났거든. 그래서 J리그하고 중국 리그 떠돌다가 독일 월드컵 할 때쯤에는 그래도 분데스리가 갔었어요. 그리고 2004년 아시안컵 때는 이동국 선수가 나왔다가 이동국 선수는 독일 월드컵을 앞두고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못 갔죠. 무릎이 아작나서. 그리고 그 뭐냐 최용수 감독 같은 경우는요 2000년 아시안컵 때 빠졌어요. 당시 K리그 득점 2위, 어시스트 1위, 리그 MVP였는데 방콕 아시안 게임 때 차출된 이후로 그 이후로 부름을 받은 적이 없어요. 당시 최용수 선수는 1998년, 97년, 98년 때는 진짜 아시아 최고의 스트라이커였는데 정작 프랑스 월드컵 본선에서 한 골도 못 넣었죠. 그리고 그리고 박주영 선수 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국대를 차출이 됐었는데 2007년 때는 박주영 선수가 부상 문제로 빠졌고요. 그 2011년 때는 그 박주영 선수가 그때 골 넣고 세레모니 하다가 그 부상당한 적 있잖아요. 그렇고 2015년에는 그때는 이제 박주영 선수가 브라질 월드컵 이후로 그 기량 저하 문제로 탈락을 했죠. 그리고 2015년 때는 이정현 선수가 박주영 선수 대신 뽑히면서 아예 묻혀버렸죠. 그리고 박주영 선수는 진짜 2015년 아시안컵 때안 뽑힌 이유가 드러났는데, 그때 2015년에 이제 K리그 복귀를 했잖아요. 근데 K리그 복귀했을 때 초반에 좀 폼이 잘안 나왔어요. 참 그런 흑역사들이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진짜 이번 대회가 대한민국이 정말 이번에 아시안컵 우승 못하면 진짜 최악의 경우는 또 내가 죽을 때까지 우승 못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어떻게 해서든 우승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요. 자, 그러면 자, 오늘 이 아시안컵을 준비했던 컨텐츠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